순복 씨가 그랬다. 뭐라고요? 나 기남이네 회사 가도 된대. 공연 날려? 아 그럼요, 당연히 오셔야죠. 아버지 안 오시면 나 맥 빠져서 공연 못해요. 사장님도 본대. 아버지, 사장님이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나 김기남 아버지잖아. 그럼요, 우리 아버지인데요. 공연 첫날 딱 오셔서요, 회사 구경도 딱 하고 그리고 사장님하고 인사도 하시고 그러셔야죠. 자, 사장님이 나 싫다 그러면 나 못 가? 아 싫다 그러긴요. 사장님이 벌써 저한테 그러셨는데요. 뭐라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김기남 아버님 공연 첫날 다 오셔서요 꼭 자리 좀 빛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프다. 아버지 진짜 아프다. 방금 봤어봐요. 웅났다. 웅났다. 피는 안 난다. 정말 아파. 공연 차실하게 진행되고 있지? 완벽해요. 김 감독이 이번에 네모까지 하느라 고생 좀 했지. 언제 날 잡어? 김 감독이랑 두레박팀 내가 저녁 사겠다고. 좋아들 하겠네. 돌려! 이 길로 가지 마. 어? 돌아가자. 이 길 싫어. 이 길이 회사 가는 지름길이야. 나 여기서 사고 났잖아. 아주 저렇게 끼친다. 고마워요. 축하드려요. 그래요, 고마워요. 다들 들어가. 들어가세요. 김 감독님. 나오셨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아요. 김 감독이 고생했다는 얘기 전해들었어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근데 전날 집은 잘 찾으셨어요? 네, 바로 찾았어요. 바로 그 옆이대요. 네. 근데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쪽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일찍이요? 공연 며칠 전에 사장이 처음 나온 건데 뭘. 이거 공연 티켓인데 부모님도 모시고 와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저희 아버님께서 사장님 무척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티켓까지 주신 거 알면 많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요? 나도 만나 뵙고 싶어요. 만나 뵙고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하고. 다 됐어요? 네, 현재 80%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다 완성될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고 박 팀장도 그렇고 김 감독 단단히 믿고 있는 거 알죠? 그동안 공연 준비하느라고 마음고생한 거 마음에 새기지 말고 준비 잘해줘요. 내년에 또 큰 공연이 있으니까. 네, 사장님. 수고해요, 그럼. 네. 엄마! 공연장 보고 나와요? 김 감독 에스트라 좀 도와줘. 알았어요.
5번 키라이트 위치 안 맞아요. 체크해 주세요. 조금 센터로요. 뒤로, 뒤로. 이거 잘 외워두셔야 돼요. 네. 박 팀장님! 박 팀장님!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더니 어디 간 거야? 저 위치 고정입니다. 다 체크해 주세요. 무슨 여자가 이렇게 코를 골아요? 코 골았어요? 아주 그냥 세트 무너지는 줄 알았네. 세상에 우리 할머니보다 코 고는 여자 처음 봐, 처음 봐. 저, 세팅 다 됐는데 볼래요? 농담이에요, 농담. 박 팀장 가만 보면 되게 순진한 데가 있어요. 뭐예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분위기 괜찮죠? 예. 근데 내가 몇 시간이나 잔 거예요? 어머, 한 시간이나 잤네. 아, 그 시계 고장난 거 아니에요? 두 시간은 잤겠다. 사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네 공연 초대권이야? 야, 멋지다. 이 VIP석이네. 할머니, 응? 이게 제일 좋은 자리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면 그럼 사장님 옆자리겠다. 아이고, 아니 근데 우리를 최초대하신 거야? 네. 사장님이 나 오라 그랬다. 아이고, 오라 그러지 않아도 저기 기남이 성질이 너 안 데리고 가면 이게 할머니하고 의리상하겠더라. 가자, 가.